안녕하세요, 클레옹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에요. 브이로그 아니고 오늘은 예비 원장님들, 예비 이제 뷰티션 분들, 창업을 생각하는 뷰티션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샵을 할 생각은 없었고요. 원래 올해 말에 외국을 다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언제 안정화 될지 사실 잘 모르는 상태라 샵을 급하게 차리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주위에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 원장님들도 있고 발품도 팔다 보니까 벌써 이제 오픈한 지한두달 조금 안 됐어요. 저처럼 이제 지식이 없던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런 거를 뭘 알려주나 싶을 텐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미용사 면허증, 그리고 영업신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요것도 조금 낯선 분들도 많죠. 저도 그랬어요. 요걸 어떻게 하는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보이시죠? 첫 번째 스텝 1은 임의용사 면허증을 발급을 받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미리 받았어요. 2017년에 좀 친했던 언니가 뷰티션들은 이제 그 경력을 증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런 거를 받아둔 게 좋다 해서 그말 듣고 받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017년에 위생과에서 발급을 받은 상태고요. 요거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요 건강검진 같은 걸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큰 병원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상태로 미용사 면허증 발급받고 싶은데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해주시냐 확인을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 조금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받은 상태고요. 받아서 이제 그 진단서에는 뭐 마약, 대마, 뭐 항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정신질환자 같은 요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명시되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요 진단서랑 그리고 미용하신 분은 두 가지로 나눴는데 보통 이제 전공자 그리고 저같이 비전공자로 나눕니다. 저는 이제 비전공자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자격증 또 챙겨가시고, 신분증, 그리고 명함 사이즈 사진 두장 챙겨가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양에 있는 동안구청 위생과에 가서 발급을 받았는데, 비용은 5,500원 정도가 들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임의용사 면허증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는 영업신고를 받아 가는 건데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샵을 인수받은 상태인데요. 전에 사용하셨던 이제 샵 주인분이 폐업신고를 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세 번을 갔거든요. 첫 번째로는 갔는데 폐업 신고가 안 됐다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폐업 신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셨고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갔는데 안 해주셨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안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두 번째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청을 드렸고 근데 당일날 안 되신다고 하셔서 이제 다른 날또 미뤄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세 번의 방문하는 시간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거기 담당해 주셨던 분이 제가 계속 오니까 본인 이제 담당 번호를 주셔서 처리가 되면 자기 쪽에다 한번 연락을 달라 그러고 나서 자기가 확인하고 그때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다 해결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실수는 위생교육 필증이 필요하거든요. 대한미용사협회에서 하는 그 위생교육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급하게 하는 건 없는데 저는 강남구 위생과에서는 달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날 이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그날 밤새 교육을 다 듣고 테스트를 봤거든요. 테스트는 한 70점만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비용은 한 3만 원 정도 드니까 요거 미리미리 수료 다 하셔가지고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다 돼요. 네, 수수료는 18,000원 정도 나와요. 18,000원 정도 나오고 요거 챙기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하러 가면 돼요. 이게 스텝스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까지만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도 준비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그리고 영업신고증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신고를 오전에 하시고 나서 바로 관할구에 있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까지 하면 금방 끝나요.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보안카드가 있어요. 요거를 사업자 등록을 할때 그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두번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요. 강남구 세무서 같은 경우는 1층에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고요. 2층에 요 보안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아는 원장님이 꼭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좀 늦게 갔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번 가긴 했는데 원장님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시간을 아끼는 팁을 드릴 테니까 꼭 미리 받으세요. 이렇게까지가 하면은 끝났고요. 실사 나오신다고 하는데 저도 실사 한번 나오셨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고 벽에다가 그 미용사 자격증이랑 사업자 등록증을 놨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업신고를 놔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붙여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은 끝났어요. 그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셔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